자, 우리 윤석천 경제평론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윤석천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천입니다. 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요. 네. 국가경제 규모 대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29일 국제금융협회라는 데서 네. 세계부채 보고서라는 걸 갖다가 발표했어요. 네. 총 34개 나라를 갖다 조사했는데 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그러니까 한국 GDP 대비겠죠. 예. GDP 대비 102.2%로 세계 1위를 했습니다. 어쩌마.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한 2000조 이상이 되는 건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 뒤를 이어서 이제 홍콩, 태국, 뭐 영국, 미국, 말레이시아, 뭐 일본, 중국 순이었는데 네. GDP 대비 100%를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유일합니까? 예, 네, 이게 부끄러운 기록이죠. 아프리카나 뭐 예를 들면 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이렇게는 안 됐습니까? 일단은 한 34개국을 조사했으니까요. 네. 그런대로 아. 이제 어느 정도 사는 나라들을 조사한 거죠. 아, 그렇겠네요. 예, 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네. 예, 예, 예. 그 우리가 어떻게 전에도 이랬습니까? 뭐 가계부채 규모가 높긴 높았었죠. 예, 가계부채 규모가 높긴 높았었는데 네.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열망,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부동산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노후 대책이라든가 우리 네네네. 그 부분이 가장 크레딧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자가 집중되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부동산을 살 때는 빚 없이 사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게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가 워낙 크고요. 네. 사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그때는 네. 이제 금리가 쌌으니까 그때 뭐 B2라든지 영끌, 영어까지 끌어모아서 산다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지 않았나요? 네. 그때 이제 부동산 뭐 사실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 열풍까지 불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빚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아. 여기에 더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중에 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도 굉장히 어려우신 모양이더라고요. 예, 예. 네. 지금도 굉장히 어렵죠. 이들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서 버텼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 네. 이것이 이제 가계부채 폭증을 불러온 거죠. 아.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한동안 주춤하던 가계부채가 네. 올 1분기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와서부터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기준들이 많이 완화되면서 네. 이에 다시 2030 세대들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데 아 2030이요. 네, 네. 그 여파로 4월에만 한 2조 3천억이 늘었으니까 이건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네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물론 금리를 이번에 변동하지 않았습니다만 고정금리를 했지만 네네네네. 그러나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고요. 대출 금리가. 네네네. 이것은 네. 앞으로도 더 올릴 가능성도 있고 네. 물가는 올라가고 네네. 인건비는 월급은 고정이고 네,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과연 가계부채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문제에서 네네. 가계부채를 뭐 상환한다든가 이거 완화할 네네.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지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공식적인 통계로 밝혀지지 않은 숨겨진 가계부채가 또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전세보증금인데. 네.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거의 뭐 세계에서 맨 나라 유지 안 하고 있는데 네.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선진국 중에서는. 네네. 근데 그게 전세보증금 규모가 약 10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사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언젠간 돌려줘야 할 일종의 빚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전세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네.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값이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락하면 네. 집주인은 5억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돌려줄까요? 뭐 보증금을 그대로 현금으로 들고 있는 집주인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은행에서든 어디든 빚을 내야 하는 건데 네. 따라서 이것도 일종의 숨겨진 부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네. 또 뭐 자영업자 대출도 한 1000조 원 정도 되는데 1000조 원이네요. 예, 이 중 일부는 또 숨겨진 가계부채를 할 수 있겠죠. 네. 왜 그러냐면 소규모 자영업자는 기업 대출을 받아서 사실은 뭐 그 점포 운영비나 생활비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가계부채랑 구분이 쉽지가 않죠. 그 이렇게 따지면 뭐 한국의 실제 가계부채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 규모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네.
일단 가게는 빚을 갚아나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이자 원금을 갚다 보니까 소비할 돈이 부족해지는 거죠. 아. 자연스레 소비가 줄고 주는 거고요. 네. 또 기업은 어떨까요? 뭐 빚 갚는데 급급하니까 투자를 꺼리게 되겠죠. 네. 또 인력도 줄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도 줄이고 소비도 줄고. 예. 그렇게 되면 성장률은 떨어지고 경기는 네. 둔화하겠죠. 아. 뭐 심한 경우에는 네. 가령 뭐 전세값이 급락하거나 집값이 급락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네.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금융위기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아,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군요. 네. 뭐 이는 다시 실물 경제 침체를 불러서 심지어는 이제 공황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건데요. 네. 뭐 실제로 뭐 이런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민간의 어떤 부채가 과중하게 되면은 GDP를 네. 과중하게 되면은 네. 이건 반드시 그 GDP를 갉아먹어요. GDP 성장을 갖다가 갉아먹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갑자기 미국에서 좀 지났습니다만 이 부채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그 뭐죠? 서브프라임. 네, 서브프라임 사태. 2008년 금융위기를 갖다가 불러온 게 결국은 네. 이제 무차별적인 어떤 은행들이 사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네. 그 돈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사실은 금융위기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가게나 일반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네. 이건 굉장히 의문인 거고요. 네. 당장 이제 자영업자 대출이 계속해서 이제 그 원금이랑 이자 상환을 갖다가 그 연기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게 올해 9월 말로 종료가 돼요. 네. 그러면 일시에 이제 그 자영업자들 대출이 일시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서 네. 갚아야 되는데 네. 사실 그 부분도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이 대출 문제 때문에 폐업 신고를 못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던데요. 아니 그렇죠. 뭐 네. 그 일단 폐업을 하게 되면은 예. 일단 기업 대출이니까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갚지 못하는 상황들이니까 울며 겨자 먹지 식으로 사실은 뭐 영업을 유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네. 사실 뭐 거기에 뭐 전기료나 가스비까지 다 올랐으니까 그렇죠. 공공요금 또 올라가죠. 네, 이분들이 뭐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네. 우리 민간의 가계부채가 그렇게 과중하다 보니까 어디 네. 외식 한번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요즘 뭐 외식 한번, 못 나갑니다. 네. 네, 뭐 4인 가족이 밥 한번 먹으려면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 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가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네. 그렇다면 네. 평론가님 이러한 네. 상황이 네. 이게 사태로 번진다, 예를 들면은. 네네. 가게 물가는 뛰고, 예를 들면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는 상향적 그 상황이 유지되고, 그리고 경제는 안 좋고, 경기는 네. 안 풀리고, 경제 성장률은 네. 더 떨어지고, 네네. 또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 줄어버리고, 또 구조조정을 네네. 당하고, 네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 그러면, 네. 이거 하반기가 뭐 어떤 사태가 발생합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들이 각 기관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심지어 1%까지 보는 데도 있는데요. 네. 이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가계 소득 여력이 급속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소비 여력이. 아, 네.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가 됐죠. 그 어려운 얘기는 소득 대율이라고 하는데 예. 하위 20%하고 상위 20%의 소득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느냐 네. 이걸 갖다가 보는 겁니다. 아. 그게 이제 올 1분기 6.45배로 커진 건데요. 계속 늘어나는군요, 이게 네, 격차가. 그러니까 실제로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07만 6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요? 우리나라 하위 20% 가구가 그렇습니다. 와,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상위 근데 20%의 가구 소득은 1148만 3천 원이에요. 이야.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는 이럴 때 어떤 거를 해야 되는 거냐면은 네. 이 소비 여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네.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확장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민간 부채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게 GDP 대비 44%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34개월 세계 22위로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네. 정부는 빚을 덜 해도 안전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겠죠.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니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에 네. 나서야 하는 겁니다. 네네. 저소득층 및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 등에 대한 어떤 직접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그래야 무너지는 경제를 지탱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근데 한데 현 정부는 유독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추경 등을 망설이고 있죠. 거부하고 있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난 진짜 그러니까요.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도 유지 못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세수도 뭐 예. 뭐 40조가 들거쳤다 그러든가 지금.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지금은 예.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할 때고요. 네. 경기가 진짜 침체로 들어가면 또는 수많은 가게와 기업 빚으로 무너지고 나서 네. 그때 가서 돈을 풀면 너무 늦는 거죠. 효과도 없습니다. 아, 평론가님 판단하시겠지. 진짜 이건 뭐 고등학생들도 경제 시간에 다 배우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듭니다면. 그러니까 너무 민간, 답답해. 왜 이렇게 안 하는 겁니까? 확장 정책을 안 피고 국민들만 그냥 죽어나가게 생겼어 지금.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항상 재정 건전성을 강조를 하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정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 네. 가령 뭐 GDP의 뭐 한 80%에 이른다 이 정도 되면은. 예. 사실은 확장 재정 정책을 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펴요. 예. 근데 GDP 대비 44%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거든요. 근데 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네.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가령 뭐 서민이라든지 자영업자를 갖다가 방치하고 있는 건지.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 그렇다 그러면은 정상적이고 네. 상식적이고 네. 세금 받아먹는 공무원이 있는 정부라면은 이럴 때 출구 전략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출구 전략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되면 죽어 나가는데 네. 기업도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망하게 생겼고 예예예. 예, 예. 가계부채는 저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출구 네. 전략을 세우는데 왜 출구 전략을 왜 안 세우는 건 저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저도 그게 상당히 큰 의문인데요. 네. 항상 이제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 보수 정권은 이제 작은 정부를 추구를 원래는 하죠. 네네. 네. 작은 정부라는 거는 뭐 재정 확대를 갖다가 꺼리는 정부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 안 그러냐면 계속 그 다른 나라들은 그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계속 낮춰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게는 소비 여력이 없고. 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자영업자는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오늘 내일 폐업을 갖다가 염두에 네.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뒷짐을 지고서 네. 재정 지출을 갖다가 늘리는 걸 갖다가 거부하는 거는 예.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책임을 갖다가 일종의 방기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거야말로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말씀하신 거 상위소득자 20%는 전혀 걱정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보고서 어떻게 보게 되면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만 보고서 정책을 펴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예. 그 사람들 세금 깎아주고 네. 그 사람들이 잘 살면 낙수 효과로 네. 그 국물이 이 아래로 아래로 떨어져서 네.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서민들도 어느 정도 그 혜택을 본다라는 논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펴고 있는데 그 이명박 때 해왔고 이명박 때 이미 실패한 정책 아니에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답답할 따름입니다. 평론가님 오늘 아침부터 네. 네. 네, 일찍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론가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